네, 에리 미헤이고요. 트로트 가수입니다. 네. 공을 던지면 상체는 이렇게 막 숙이면 안 돼요. 네. 그냥 서 있으면 돼. 서서 이렇게 회전만 주면 돼. 회전만. 지금 최 코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공을 던질 때 어떻게 있어요? 던지고 나면 근데 지금 네 분 다 바꿔보면 다리 회전을 이렇게 회전을 안 주면요. 자,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몸으로만 던지고 있어. 팔로만. 던지고 나면 항상 엉덩이가 회전이 이렇게 들어와야 돼. 얘를 안 해. 난 팔은 쭉 멀리. 그러니까 잡을 때 가만히 있다가 이게 아니라 공이 오면 가야 돼. 발이 가야 돼. 발이 안 가면, 그러니까 얘는 절대 나한테 오지 않아요. 지 마음대로 가. 내가 맞춰가야 돼. 가면 다 잡을 수 있다. 얘,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마주치려고 하지 말고, 여기 얘가 주머니라 생각해. 주머니. 그럼 좀 쉬워지겠죠. 여기 아니라 집어넣는다 생각을 하면 돼. 다 들어온단 말이야. 그 다음에, 그러니까 잡은 데 있고, 이렇게 걸어가란 말이야, 편안하게. 미애 씨, 제가 이제 이분은 뭐 제가 뭐 평가를 하기 그런데 3개월이신데 그래도 좀 잘하시더라고. 그리고 열정이 좋아요. 와, 혼자 땀을 흘리면서 막 열심히 하시더라고. 만약에 포지션 하시면은 1루수 보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. 외야 하기보다는 차라리 1루수에서 좀 내야를 운동을 하면서 하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. 네, 정말 의외로 1루수를 추천받았는데 저는 원래 외야거든요. 네, 그래서 외야만 연습했는데 앞으로 1루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자세 같은 게 제가 좀 많이 안 좋은 자세를 취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많이 고쳐주셔서 좋았고요.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와서 또 연습하고 싶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